미미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겨울방학 공부 수호자 미미누입니다. 이제 썸네일을 보고 이제 형은 빠져있어 라고 이제 다들 아 이게 좀 생방이었다면 그렇게 좀 울부짖을 텐데요. 좀만 좀 기다리시고 이 비상교육 초등학습기기 와이즈 캠프. 아, 요 와이즈 캠프와 함께 여러분들 최근 교육계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 메타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게 됐어요. 수능 만점자 지훈 친구가 언급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학습법에서.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사실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대한민국 대표 허수기 때문에 아, 진정한 실수, 진정한 또 공부 괴물 오랜만에 아, 다시 모셨습니다. 그 닮았다는 그 뭐였죠? 그 애니메이션? 바넬로피. 아, 연세대학교 의예과 자칭 타칭 바넬로피 오은영 박사님의 어린 시절이었다면 이랬을까? 곧 본과를 앞둔 김현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야 이렇게 또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의상이 그 오은영 박사님 못지않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저는 옷보다 머리를 조금 신경 써서 왔는데. 이미 거의 박사학위거든요. 예, 일단 교수를 노리나요? 메타인지에 대한 정의 좀 깔끔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성적으로 좀 가주시죠. 메타인지라는 것은 뭐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 객관화 또는 뭐 상의인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인지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무엇을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을 잘 모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학습법, 그런 전략들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김영정 씨는 뭐 자기의 장점 이런 걸 뭐 본인 완전히 똑바로 알고 있겠네요? 저는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메타인지의 인지로 들어갔네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고단수.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메타인지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분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거죠? 아, 첫 번째가 학습이고요. 두 번째가 자존감,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성입니다. 이제 왜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아, 이걸 뺏어가네요. 자, 처음으로 이제 학습. 제가 한 사례를 좀 들고 왔어요.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시네요. 예, 예. 그 노잼이라도 좀 그 재미있는 척 좀 들어주세요.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EBS에서 다큐 이렇게 방영이 됐었는데 이 전국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상위 0.1% 학생 800명과 평균 성적의 700명을 좀 비교를 했어요. 이 IQ나 집안 환경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두 변수에선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메타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 성적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저희가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세모 중에 약간 배블룩한 그 세모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나서 이게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 봤어요. 이건 맞았다라는 거죠. 다시 보면. 그러니까 69점이 96점이 되거든요. 아, 그런 어떤. 아, 나 이거 다시 풀면 아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메타 인재 관점에서 보면은 네. 사실은 모르는 건데 안다고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분명히 뭔가 했는데 뭔가 네. 배웠는데 사실은 체득되지 않은 거죠. 체득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네, 바로 그거죠.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논리 회로가 많단 말이죠. 아이들이 이게 흔한 무지성 구조거든요. 인강을 보고 시험을 때 보기 전까지 뭐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하고 아 이제 내가 이걸 모르고 안다. 아는 사항은 또 제껴두고 모르는 사항을 좀 더 파고들고 그거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스스로 판단하는 내 위에 내가 있는 그런 감성? 그런 감성? 좋아요. 네, 좋아요. 예전 감성이 뭐냐면 그 볼펜으로 허벅지 찌른다 그러잖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세상과 연을 끊고 친구에게 다 끊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감성. 본인 경험담이신가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현으로 갔겠죠. 무지성 양측이라고 하거든요. 가용할 수 있는 24시간 17시간 공부를 때려버린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근데 최근에 어떤 교육계에서는 이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하루 종일 내가 공부를 해도 12시간을 쳐도 이게 12시간만큼의 에너지로 안 온다는 거죠. 실제 공부 결과로.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조건 강의 열심히 듣고 시간 싸움하면서 끙끙대면서 열분다 12시간 치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학생분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의 듣고 학원 가는 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해는 가지만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항상 다 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그냥 이거 해와라 했을 때 그게 저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내가 정말 모르는 것들이 있는가를 보고 제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들을 먼저 했거든요. 이거 안 다녀! 네, 엄마한테 안 해! 안 할까요? 이랬나요? 아니죠. 아 왜요? 저는 네. 그... 이제 그 학원에서 주는 정보들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도 제가 필요한 것들을 잘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제가 잘 듣는 거죠. 일단 내가 알고 모르는 것들을 판단하고 예.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것을 저의 페이스에 맞게
제 기준에 맞게 골라서 한다. 나 이거 알아? 몰라를 무조건 그 여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 거의 성공할 수 있었다? 아 오늘 겸손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서 또 두 가지로 제가 항목을 좀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각화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를 한다든가 헷갈리는 개념이 있으면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뭐 지금 이제 좀 그 자료 화면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여도 좋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경험 있습니까? 이면정 씨? 정보의 양이 많은 것들이 공부할 때 특히 마인드맵을 썼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부러 마인드맵을 그려야지 하고 한 게 아니고 적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가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으로 스스로 그렸더라고요. 이미 있었다는 거죠? 구체화가 돼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제 언어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결국 이 메타인지를 키우는 과정이 감으로만 이 체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시적으로 명시적 arm, 명시적 arm. 명시적 아주 명시적인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라. 여기서 그 제가 좀 한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죠? 그 이제 예전 그 연고TV에서 전교 1등 공부법 이 영상이 또 화제가 됐잖아요. EBS의 한 그 뭐 강사분께서 요게 메타인지의 정수다. 아 정수다까지. 이걸 제가 본인 입으로 말하면 본인이 좀 겸손을 떨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공부 기간보다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한다. 오늘 했던 공부를 정리하며 부족한 부분을 생각한다. 야, 이거 한 번 더 읽고. 무지성 15시간보다는 소중한 5분에 집중을 한다. 오늘 했던 공부를 정리하며 부족한 부분을 생각한다. 나는 늘 부족하다. 늘 배고프다. 히링크. 거스 히링크. 이천이. 아니, 나는 공부에 아, 저 조금 배고프게. 배고파요. 저는 사실 메타인지를 알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네. 다른 건 몰라도 공부에 있어서는 되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명시성. 꼼꼼하게 하려는 성격이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메타인지적으로 되게 공부를 했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 괴물 김현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타인지 강조한 두 번째 학습법 뭐시죠? 이거는 해당 영상에서 제가 이미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진짜 뭐야 역겹죠? 외면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자기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What? Self-explanation? 네,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내적으로 학습을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와! 좀 더 대본 남았거든요? 친구들이 원하는 과목에 한해서 제가 설명해주고 퀴즈도 내면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과외를 친구한테 해주거나 칠판을 앞에 두고 강의식으로 한다든지 이거 도움되죠. 공부의 끝은 뭐냐면 남한테 완벽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개념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일이 영원히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최근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자료 굉장히 많으니까 본인의 뭐 학습법이 조금 무지성인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관련 자료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바로 이 자존감의 관점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제 김현정 씨 같은 경우는 자존감. 아, 뭐 인스타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인스타 사진 나오고 있거든요. 사진이. 자존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면 자기 자신이 뭐를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게 되고 꼬이는구나. 그러면 달성을 못하면 또 좌절을 하겠죠. 네, 근데 반대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자기한테 맞는 목표를 세워나가면서 자기 효능감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어떤 소목표를 그래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그런 감성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좀 따라서 높아지는 또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사회성의 관점에서 메타인지인데 이거 한번 연정 씨가 한번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마지막 파트는 제가 한번 뺏어와 봤는데요. 사회성의 관점에서 본 메타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메타인지의 포인트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확장하게 되면은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의 나 역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관계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불친절해?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불친절하다고 느꼈을까?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메타인지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키우게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게 어떻게 보면 김현정 씨가 인싸인 비결 아닙니까? 섭외를 잘하셨네요. 저 친구가 없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까지 열심히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타적인 언행으로까지 이어지고 본인에 대한 자기 개발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회성 하면은 뭐 리더십, 대인관계,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어떤 분야까지 확장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 매력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김현정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가 실제로 한번 비상교육에 초등교육 YG 캠프 비주얼 띵킹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 고! 자, 일단 직접 우리가 한번 사용을 좀 해봐야죠. 국회, 법원, 정부에서 하는 일 한번 공부하기. 오, 미리. 오, 이게 개뼈니까 진짜 강아지가 나오네. 와. 아,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리는 거네요. 이게 약간 힌트 같은 거네요. 이렇게 하면은 모범답안 느낌? 그러니까 이미 시각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 카드를 선택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니, 그림 연습까지 시켜줘? 선을 무시하시는데요? 이게 돼? 심지어 설명을 녹음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린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본인이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님이죠. 우리가 내년 대선이 있어요. 투표율 좀... 아, 초등학생이군요. 죄송합니다. 생명과학 2 과목에서 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소송 이런 걸로도 다룰 수가 있고요. 반갑습니다. 김인우입니다. 지금부터 아, 저장이 잘 되네. 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신기한데? 우리 오보람 학생. 근데 구독한 친구가 0명이에요. 제가 전화도 구독해서 구독자를 한 명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튜버. 구독한 사람이 46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림으로 마음을 사로잡았네. 허수가 아니야. 이분은 방탄 팬이신가 봐. 왜죠? 이게 그 방탄 캐릭터 같은데요? 아, 진짜로?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 오늘 그 메타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메타인지 괴물 김현정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조금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 라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박씨.com 동시수강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중학생 분들도 이 메타인지 셀프 테스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체험해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남기면서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까요? 있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민우, 김현정 이었습니다. 안녕.